오늘 아침 출근 시간대 청주 용정동 제1순환로에서 구중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화물차의 제동장치에 이상이 생기면서 정차 중이던 차들을 들이받았는데 사고 당시의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. 진기훈 기자입니다. 화물 트럭이 우측 깜빡이를 켠 채 도로변 보도블럭에 붙어서 위태롭게 내려옵니다. 결국 속도를 줄이지 못한 트럭이 교차로에 정차해 있던 앞차들을 무서운 속도로 들이받습니다. 놀란 주변 차량 운전자들이 차에서 뛰쳐내리고 사고 차량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히 구겨지고 부서졌습니다. 오늘 아침 8시 5분쯤 청주시 용정동 김순영 양궁장 앞 제1순환로 교차로에서 구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트럭에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기면서 주변에서 운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. 브레이크가 고장 나갖고서 이제 제동이 안 돼갖고 이제 앞에 차들 이제 추돌하면서 앞에 튼 차가 이제 전복되고 앞에 있는 차들 추돌한 거죠.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등 11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근데 그 어떤 화물차가 그게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아마 밀린 것 같아요. 속도 때문에 내리막이라. 운전자 얘기는 뭐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는데 밀렸다고 하더라고요. 30분 넘게 교통통제가 이루어지면서 출근길 극심한 정체도 빚어졌습니다. 경찰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.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.